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완성물을 통해서 3번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나뭇잎 형태를 그리실 거고요. 이 나뭇잎 형태는요, 복사 변형에서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크기, 회전, 뒤집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를 이렇게 간격 일정하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룹에 설정된 오브젝트는 만들어진 오브젝트 일부를 가져와서 색상을 변형해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오브젝트는 패턴으로 등록을 할 오브젝트입니다. 배낭 오브젝트 하단에 적용된 패턴의 변형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에는 불규칙한 점선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문자 효과 하나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 배낭 오브젝트에는 규칙적인 점선, 그룹, 문자 오브젝트 두 줄 입력이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네, 그리고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3번 문제 풀이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파일에 New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새 도큐멘트는요, 단위 밀리미터스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위스는 120, 하이트는 80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확장해서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완성된 결과물 참조하셔서 컨트롤 R을 누르시고 위쪽 그리고 왼쪽에서 작업 도큐멘트로 안내선을 끌어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 파일 형식, 그 다음에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 경로는 내 PC, 문서 클릭해서 GTQ 폴더 만들고 지금 작업 진행하고 계시죠? 네, 반드시 이 경로 GTQ 폴더에 답안을 저장하셔야지 답안 전송 프로그램으로 감독한 PC로 전송이 됩니다. 네, 자,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확인하시고요. 자, 저장 파일명은요, 여러분이 부여받은 수험 번호가 입력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성명, 문제 번호가 입력이 될 겁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 대화상자에서 버전을 확인합니다. 우리 교재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완료를 해줍니다. 자, 작업하면서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나뭇잎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린 후에 변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은요, 이렇게 눌렀을 때 오른쪽 수직 막대 부분을 클릭해서 별도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9.5를 하이트는 16mm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브 대화 상자에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무브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클릭해도 되지만 툴 패널 상단 선택 도구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허리젠탈 버티컬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가로, 세로, 좌우로 이제 이동은 안 할 거니까 허리젠탈은 0을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반듯하게 위로 이동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일 툴도 꺼내놓고 작업할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20%를 입력해서 자, 패스를 축소합니다. 부분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핸들이 이렇게 축소돼서 약간 뾰족한 모양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이 나뭇잎 형태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곡선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필터를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필터 클릭합니다. 필터 상단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Distort and Transform. 자, 이곳에서 지그재그 클릭합니다. 자, 지그재그에서 이제 설정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클수록 변형의 정도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0.27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레디오 버튼은 앱솔루트에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 해당되는 부분은요. 5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 수치가 많을수록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는 코너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지만 스무스로 체크하게 되면 부드럽게 패스가 바뀝니다.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이펙트 형태를 이펙트를 적용하게 되면요. 자, 지금 프리 뷰와 컨트롤 Y 눌렀을 때 윤곽선 보기 아웃라인 상태가 차이가 나죠. 그죠? 원본은 손상되지 않으면서 프리뷰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이 될 뿐입니다. 자, 우리는요. 프리뷰와 아웃라인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눌러서 Ctrl Y 해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모양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모양을 확장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자, 현재 오브젝트를 좌우로 나눌 수 있는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전체 선택하셔서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에 맞춰줍니다. 이때 그려지는 수직선은요. 충분히 이 나뭇잎 모양 오브젝트를 겹치면서 충분히 밖으로 나가도록 여유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이제 구분이 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간혹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흰색과 검정색 테두리로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가 됐을 때는 그룹으로 설정이 됩니다. 좌우 따로 선택하실 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언그룹하지 않고도 별도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편집하기 용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컬러 패널에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값만 보일 때는 패널 상단 오른쪽에 옵션을 눌러서 CMYK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오브젝트는요. CMY 각각 10, 40, 80을 입력하고 전체 선택하신 후에 스트로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요. 네,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형태를 완성을 해볼게요. 아, 더블 클릭해서
자, 격리 모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자,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정원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구별되는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각각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복사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편한 방법 쓰십시오. 네, 쉬프트 눌러서 작은 정원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왼쪽 원과 왼쪽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세 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이렇게 겹친 부분, 위쪽에 겹쳐진 부분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도큐멘트 바깥쪽 더블 클릭하거나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펜 툴을 사용해서 닫힌 패스로 줄기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그리는 거죠. 네. 펜 툴. 자,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땐 펜 모양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큰 X자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네,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해서 곡선 형태를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쭉쭉 연결하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네, 뒤로 보내기 할 거니까요. 좀 넉넉하게 그리고 어레인지 Send to back 해서 뒤로 보내기 해주시고요. 그린 다음에라도 컨트롤 키 누르셔서 점과 선, 핸들을 각각 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줄기 부분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이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5% 유니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30도 입력하고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아래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의 형태도 만들겠습니다. 네, 삭제하고요. 자, 축소. 복사해서 회전함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네. 로테이트 툴로 하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클릭 지점이 회전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6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클릭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배치되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또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모드 선택하시고요. 이제 전체를 30도 회전해 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셔서 30도 회전하고 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나침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침반의 형태를 보시면 어때요? 원형, 둥근 사각형 보이시죠? 네, 그리고 별의 변형 형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일단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선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 18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필 컬러는 K100이고요.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해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 유니폼 입력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축소 복사가 됐죠. 자, 그러면 K는 100을 K100을 20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유니폼 20%를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흰색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 투명은 설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74%로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K100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깔에 대한 그 색 지정에서 명 컬러 부분만 지정이 되어 있을 땐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고요. 만일 선의 두께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선 속성에 맞게 색깔 지정하고 스트로크 웨이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수직 상단에 수직 안내선 상단 부분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요. 여기에 3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는 K100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정원과 겹치도록 둥근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중앙에서부터 그리실 수 있습니다. Al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이때 드래그 할 때 여러분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방향키 이용하시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면적만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앙에서 배치를 했지만 작업 과정에서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하셔서요. 얼라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안에 오브젝트를 만들어줄게요. 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에 수직선을 짧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K100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웨이트는 1.5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형태가 아니고 둥그렇게 표시하는 게 캡의 라운드 캡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캡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Y 하고요. 이 선이 길이가 조정이 돼야 된다 이럴 때는 컨트롤 Y에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택 도구로 이 모서리가 둥글게 지정이 되어 있는 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자, 그리고 선 속성을 그대로 무엇으로요? 면으로 바꿔줍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작게 여러분이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로테이트 툴을 사용해서 총 12개가 배치가 되도록 회전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360도를 여기에 배치될, 회전에서 배치될 개수 12로 나눠서 여기 앵글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자, Alt 누르고요. 원의 중앙,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30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도 간격으로 복사해서 회전 복사하는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서 원하는 형태가 완료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오브젝트 만들 텐데요. 스타투를 선택합니다. 자, 별 모양을 잘 응용하시면은요 다양한 형태 만드실 수가 있죠. 네, 자, 별 모양 스타투를 선택해서요 안내선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Alt 클릭 안 하셔도 돼요. 클릭하시면 이 지점이 그려지는 별의 센터가 됩니다. 자, 중앙에서 가장 튀어나간 점까지의 거리 레디우스 5는 6mm를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점 1.5mm를 입력하고요. 포인트는 4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중앙에서 그려지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휠 칼라 조정하겠습니다. CMY 각각 30, 30, 40을 입력해주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여러 번 누르셔서요. 자, 원형의 뒤쪽으로 배치가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진 오브젝트 순서 자, 컨트롤 Y 한 다음에 바꿔줘 볼게요. 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 Y를 누르고요. 앞쪽으로 가져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다시 컨트롤 Y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Shift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별 모양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도를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한 상태로 카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크기도 줄여줄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색상은요. CMYK 각각 50, 50, 60, 20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 자, 렉탱글 툴로 대화 상자에 25, 25mm를 각각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 칼라 적용을 해주세요. 네. 자, CMI 20, 10, 80을 입력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나침반의 배치 그리고 배경 관계 잘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 저장해주시고요. 자, 이제 얼라인을 지정을 할 때 이 따로따로 있는 오브젝트들이 얼라인에 적용이 될 때 이 설정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나침반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눌러주시고요. 사각형과 같이 선택하시게 되면 사각형과 그룹된 나침반 오브젝트가 같이 선택돼서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쉽게 맞춰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턴 정의합니다. 오브젝트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을 편집할 수 있는 창 상태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큐멘트 제목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패턴의 이름은 패턴 옵션스 대화 상자 네임 옆에 제시된 패턴 이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주시면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패턴은요, 여러분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등록된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자 오브젝트 만들고 그라디언트와 불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컬러 설정. 구별되는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대화 상자에서 21, 25, 7mm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8에 24mm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겹쳐져 있는 정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필 칼라는 none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래쪽도요. 여러분 구별되는 칼라, 명칼라를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가운데 호리젠탈에 정렬돼 있게 온라인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겹쳐지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자, 모자의 위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타원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무브 대화 상자 띄겠습니다. 무브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도 있지만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호리젠탈 0을 설정하고요. 버티컬은 3을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복사가 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 밖에 튀어나온 오브젝트 있죠?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하단의 오브젝트의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MYK 60, 60, 70, 50을 설정하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위쪽 오브젝트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오브젝트죠. 네.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width는 51, height는 22mm를 입력해서 구별되는 컬러 설정하시고요. 자, 맨 뒤로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배치되게 하시고요. 자, 이제 모자 챙의 모양을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할 때는 이 타원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저희가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핸들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해서요. 약간 위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세그먼트라고 하죠. 점과 점 사이에 선분을 잇는 이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이 모양을 규정하는 핸들, 아래쪽 핸들을 Alt를 처음부터 누르고요. 방향점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핸들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Alt를 누르셔야 됩니다. 나중에 Alt를 누르게 되면 패스의 선분이 복사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쪽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선분에 드래그하시면 이쪽 핸들도 보이겠죠? 자, Alt를 처음부터 누르시고요. 핸들의 끝, 방향점입니다. 동그란 부분에 마우스 가져가고 이렇게 모양 보시면서 핸들을 수정을 해줍니다. 네. 자,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선택 도구로 이 변형된 오브젝트를 위쪽으로 복사하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 드래그할 때 지금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어도요. 이렇게 면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 셀렉션 툴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일부를 선택할 땐 드래그지만 면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위쪽으로
복제를 해서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은요. 자, 필칼라 CMYK 30, 60, 80, 20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넌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챙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기본 그라디언트 설정해 주시고요. 자, 왼쪽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컬러 패널에서 바로 적용하셔도 돼요. 컬러 스탑일 땐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거 확인되실 수 있고요. CMYK로 변환을 해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설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도 설정하시고요. CMYK 바꿔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넌을 지정하겠습니다. 하단에 복제된 오브젝트 살짝 올려줄게요.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앵글은 0도가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 색깔의 분포에 따라서 좌우 컬러 스탑이 이렇게 안쪽으로 위치가 로케이션이 조금씩 옮겨지는 게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옮겨서 표시를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위쪽도요. 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네. 자, 위쪽 그라디언트 적용하실 건데요. 자,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하셔도 돼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있죠? 바로 전에 사용했던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드로퍼 이용해서 선택한 오브젝트의 아래에 배치된 그라디언트 표시되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게 디바이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룹으로 인지가 돼서 한꺼번에 바뀌겠죠. 자,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존에 이 작업 도큐멘트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있다면 이런 방법을 써서 쉽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 그라디언트는요. 앵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90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 왼쪽 컬러 스탑과 오른쪽 컬러 스탑의 배치가 달리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모자 끈 모양을 열린 곡선의 패스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고요.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필 컬러는 넌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컬러 K100일 때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꼬여져 있는 형태로 그려주시고요. 자, 모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부분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뒤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최대한 모양 가깝게 수정을 해주십시오. 스트로크의 두께는 4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두께가 똑같은 선이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두께감이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스트로크 패널 확장해서 보시면 하단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파일 눌렀을 때 지금 기본은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균일한 실선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이때 이 프로파일을요.
with profile 2. 두 번째 있죠? 네. 두 번째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께감이 다르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패스에 곡선 커브 상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면의 속성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Object Expand Appearanc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이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자 챙 부분을 선택하고요. 자, 조금 안쪽으로 이동된 불규칙한 점선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 자, 프로퍼티스 하단 퀵 액션스에 옵셋 패스 있습니다. 이곳에서 클릭해서 빠르게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옵셋은 마이너스 1mm. 자,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OK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필 컬러는 넌, 스트로크는 검정색 K10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 확장해서 화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해 주시고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대시 선의 길입니다. 3포인트를 지정하시고요. 갭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8포인트 다시 갭 대시 2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불규칙한 점선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상단에 만들어져 있는 나뭇잎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더블 클릭. 아, 모자 모양 오브젝트 배치 바꿔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상단, 네. 디바이드 설정되어 있는 모자 오브젝트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색깔이 동일한 컬러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 필 컬러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10도를 지정하고 회전을 해 줍니다. 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 선택해서 어레인지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이렇게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처럼 보이겠죠? 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모자 위에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툴을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꺼내시고요. 자, 여기에서 폰트 TIM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앞에 철자 몇 개 입력하시면 힌트가 돼서 완성된 폰트를 보여줍니다. 자, 타임즈 뉴 로만 볼드죠. 그리고 6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CMY 각각 20, 10, 80%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문자 고정일 땐 캡슬락에 불을 켜주시고요. 네, 포레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자 오브젝트 네,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모자 형태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배낭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배낭 오브젝트 보시면 꽤나 복잡한 형태들로 보입니다만 사실은요. 단계적으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33, 하이트는 40mm를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배치를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입력을 해줍니다. CMY 각각 80, 40, 20%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13%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하단 패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39, 2.5, 3mm를 각각 입력해서 12.5죠? 네. 하단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MYK 각각 80, 50, 90, 40%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 도구 자체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무브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허리젠탈은 0을, 버티컬은 마이너스 4.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카피를 눌러서 이동하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임의의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는 컬러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 거고요. 일단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47, 하이트는 9.5, 코너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네, 그리고요. 컬러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MY 각각 10, 50, 90을 입력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구별되는 컬러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 둥근 사각형을요, Alt 누르면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해줬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윤곽선 자체가 칼처럼 이렇게 오려주죠. 면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오브젝트는 지정된 칼라, 면 칼라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CMYK 10, 50, 90, 30을 각각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선택해서 스트로크 칼라는 none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낭의 윗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28, 하이트는 20mm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중앙에 맞춰서 배치할 거고요. 네. 자, 휠 컬러는 CMYK 각각 80, 50, 90, 40을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때 펜툴로 바로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 하단 세그먼트 부분 중앙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Add Anchor Point 클릭 안 하시고 펜툴로도 가능합니다. 자, 사각형 선택됐을 때 아래쪽 중앙 고정점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선 때문에 방해가 되면은요, 자, 안내선 가리기 한 다음에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점이 이동이 되도록 할 텐데요. 무브를 사용해 볼게요. 자, 무브 대화 상자 띄우셔서요. 허리젠탈은 0, 버티칼은 4 mm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오케이를 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선택 도구에서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이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113%를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스가 이 부분만 확대가 되겠죠. 네, 자, 저장합니다. 격리 모드에서 선택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격리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위치의 고정점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확대된 양 옆에 두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안쪽, 모서리 안쪽 둥그런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패스의 일부에 둥근 정도를 설정하실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Alt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다가 Shift도 마저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제가 되겠죠. 자, 이 복사한 오브젝트의 색깔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MYK 각각 90, 70, 30, 10%를 설정을 해서 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할 텐데 정확하게 이동 거리를 측정해서 축선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웠는데 옵셋 패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케일을 사용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를 이동해서 패스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옵셋 패스입니다. 네. 자, 프로퍼티스 오른쪽 하단에 퀵 액션스의 옵셋 패스 보일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이동 거리가 됩니다. -1 입력하시고요.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축소된 복사본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는요. K50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 간격이 일정한 점선을 그리실 때는 대시드 하나만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아까 입력해 놓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시 3 PT 3포인트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 점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쪽 오브젝트에 선분 있죠? 네, 선분은 점과 점을 잇는 두 점 사이에 짧은 선을 말합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선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쪽 선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열린 패스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삭제되면서 이제 선의 길이가 이 부분이 짧아졌죠. 네, 자, 컨트롤 눌러서 이 선도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선택이 용이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화면 확대해서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손 도구일 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 축소는요. 확대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돋보기에 플러스 있을 때 마우스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축소는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밀면 되겠습니다. 당기고 밀고 하시면 되겠고 또는 Alt까지 누르고 줌 아웃풋이 있죠. 돋보기 안에 마이너스 표시 났을 때 클릭해서 점증적으로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배낭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둥근 사각형을 상단 중앙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하시는 동안에 둥근 사각형의 정도를 여러분이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키보드의 상하좌우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쪽에 이 동그란 점을 이용해서 둥근 정도를 나중에라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하고 필 컬러는 넌 투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K가 100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7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안쪽 동그라미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나중에라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릴 때 설정하실 거면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상하좌우 방향키 누르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십시오.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속도, 시간도 더 절약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하시고요. 어레인지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잠금 장치가 있는 끈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2.5 그리고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색상은요. 대시된 필 컬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이때 모서리 안쪽에 보이는 동그란 점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단 두 개의 점을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패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확대 좀 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중간에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 만들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4.5, 5.5, 2mm를 각각 입력을 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시고 필 컬러는 K2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동일한 색상 굵기에 수평선을 겹치도록 그리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중앙에 배열해 주시고요. 자,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수평선은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렬 맞춰줄게요. 세 개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선의 속성을 면으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는요, 여러분 그룹으로 설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선택이 용이하겠죠. 네. 자, 그래서 휘어진 부분 때문에 살짝 옮겨주셔야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6도를 입력하고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낭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부위가 만들어졌어요. 네. 자, 되셨고요. 자, 이제 좌우 대칭에 필요한 나머지 이끈 부분 있죠? 어깨끈 부분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요. 열린 패스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선의 두께를 두껍게 주고요. 면으로 확장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하시고 곡선을 그려줍니다. 네. 자, 두께는 13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열린 패스의 선택 상태를 해제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두께가 다르고 색이 다른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아, 연결은 아니고 따로 그리는 거죠. 마치 연결된 느낌으로 이렇게 예, 곡선의 패스를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 K100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에 두께는요. 스트로크 웨이트는 6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선의 두께가 면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레인지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좌우 대칭으로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버티컬을 이용해서 반사 대칭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와 위에 그룹으로 지정한 오브젝트 있죠?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해서 안내선에 중앙, 그죠? 네, Alt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버티컬 카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끝 모양이 앞쪽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어레인지 다시 Send to Back을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불투명도를 적용한 오브젝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뭇잎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미스는 23, 화이트는 15mm를 입력해서 그리고요. 여기에 필 컬러를 흰색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고 여기에 점선을 적용할게요. 자, 옵셋 마이너스 1mm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는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K50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1포인트를 설정하시고요.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는 3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스시 눌러서 나갈게요. 그리고 흰색 오브젝트를 선택해서요. 오페시티를 6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조금 이동이 되면 되겠네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도큐멘트,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세 개의 나뭇잎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배낭 위쪽에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뒤집은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버티컬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75%로 축소해 주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75%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외곽에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일정한 거리만큼 확보된 오브젝트의 어때요? 색깔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1mm를 설정해서 확장된 오브젝트로 복사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색깔을 집어넣어야죠. 네. 자, 그리고 합쳐줍니다. 합쳐주고요. 자, 선택을 이제 해서 보시면 그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언그룹을 해주시고요. 네, 오렌지 0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 중간 단계의 명령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려진 오브젝트에 따라서 어때요? 패스 모양 끝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패스 모양의 수정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출력 형태에 맞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요. 이렇게 패스 모양을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보스 해서 네. 중간에 점들을 선택하고요. 에버리지 보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맞춰줍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이 선택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중간에 그룹을 묶고 해제하고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60% 오페스티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자, 컨트롤 Y 눌러서 앞쪽으로 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눌러서 단계적으로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웃라인 컨트롤 Y 상태에서 원하는 오브젝트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선택이 용이하죠. 예, 이렇게 선택하셔서 바로 맨 앞으로 또는 맨 뒤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스와치 패널에 등록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하단 오브젝트 있죠? 네, 아까 배치해 놓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색상은 임의의 색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턴 정의할 때 패턴의 배경색을 이번에 넣어줬기 때문이죠. 네. 하단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필 칼라, 명 칼라 부분에 패턴을 적용하는 겁니다. 등록된 패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나침반 패턴을 클릭합니다. 자, 크기가 원래 크기, 등록될 당시 크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20%로 바꿀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스케일은 워낙에 모양 자체,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런데 패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옵션스에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크기는 그대로 있을 거고 적용된 패턴의 크기만 변형이 될 거다.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회전도 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45도를 입력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패턴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옵션스에 오브젝트인 체크를 풀고 패턴스에는 체크를 한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보기 상태에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곳에 자, 흰색으로 오페스티 60%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네. 자, 위쪽에다가 살짝 어긋나게 배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일 때는 드래그,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드래그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닫힌 패스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오페스티 60% 흰색으로 설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약간 반짝거리는 부분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네. 자, 이제 정렬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선택 도구로 자,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있는 나뭇잎 오브젝트 있죠. 네, 나뭇잎 모양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컨트롤 C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낭 이쪽에 이제 여러분 타원형을 그리고 이 위에 배치를 할 겁니다. 자, 타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자, 세로 안내선에 Alt 클릭해서 정렬하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스는 18mm, 하이트는 12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필 칼라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V 해서 바로 전에 복사해 놓은 나뭇잎 오브젝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30%를 설정을 하고요. 자, 이때는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패턴이 적용 안 된 오브젝트는 뭐 굳이 여기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체크와 체크 해제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 주시고요. 회전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요. 단일 컬러로 맞춰줄 건데 자,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색상을 휠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MYK 각각 90, 70, 30, 10을 입력해주시고 스트로크는 none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타원 형태 안쪽에 네,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위치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 개 오브젝트가 그룹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로요.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먼저 손 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먼저 떼시고요.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자, 세 개의 간격은 동일하게 됐습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 오브젝트의 그룹을 설정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바운딩 박스의 중간 지점의 점을 활용하셔서 안내선에 이렇게 정렬도 맞춰주시면 중앙 정렬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자는요. 타입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보시고요. 여기에 지정된 문자 설정, 에리어 볼드 5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자, 두 줄 입력인데 중앙 정렬입니다. 얼라인 센터를 패러그래프에서 설정해 주시고요. 자, 폰트 이름에 영문 입력 모드일 때 ARI 입력하시면 에리얼 폰트 찾아주죠. 자, 스타일까지 에리어 볼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글씨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고정이니까요. 캡슬락 눌러놓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자, 이때 컨트롤 눌렀을 때 보이는 바운딩 박스의 가운데 점 있죠? 자, 이 점을 활용해서 여러분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자, 손툴, 핸드툴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전체 보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완성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브젝트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요. 안내선 가리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저장 경로, 저장 형식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를 합니다. 자,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경로, 내 PC, 문서 클릭해서 GTQ 폴더에 하고 있습니다. 자, 수험 번호, 성명, 문제 번호, 그리고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덮어 씌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뜹니다. 예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 옵션도 한번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최종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완료가 되면 일러스트레이터 종료하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시 한번 모든 파일을 전송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작업해야 될 오브젝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될 텐데요. 여러분 연습 꾸준히 하셔서요. 시간 단축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